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1%, S&P 지수가 0.41%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0.96%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CIS라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소재주보다는 장비주 쪽으로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원익 PN이라든지 그다음에 CIS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뭐 미국 시장 조정 때문에 일부 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조정을 저희는 그 중요한 매수 기회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인을 설립 검토 중인 CIS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는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2차전지 장비 업체는 뭐 생산 공정 핵심 장비 생산 여부와 고객사 내의 마켓 쉐어 등의 실적이 좌우가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에 4년간 245기가와트 캐파 증설을 위한 장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공정업체가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IS가 이 수혜주로서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신공장의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투자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따라 발주 순서도 전극 공정 장비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CIS 장비가 우선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셀업체의 장비 투자액 중 CIS가 생산하는 전극 장비인 코터라든지 그다음에 캘린더, 슬리트에 투자되는 비중이 30에서 36%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MS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CIS가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2025년까지 수주 가능 금액은 약 8천억에서 1조 2천억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일본 장비 업체의 물량을 일부 대체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내에서 마켓 쉐어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작년 1분기 신규 수준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 감안할 때 올해 매출액은 1,900억 원에 영업이익이 230원까지 상당히 오르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230억 기준이라면 2021년 대비 109%나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우수한 어떤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생산 캐파를 약 75% 이상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파 증설에 따른 실적 모멘텀도 따라온다는 점에서 CIS 충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설 수혜가 예상되는 CIS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한국 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긴축 강화 불안이 지속되면서 12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12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와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지정학적 긴장 확산 여부 그리고 4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중 변동성이 확대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7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또다시 취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12월 고용지표 결과가 연준의 긴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코로나 전으로 고용시장이 변했다고 언급하면서 의사록에서도 고용 증가의 지연에는 가계 순자산 증가에 따른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미 연준 내에서도 현재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에 근접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반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와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사이클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불안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내 공급난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공급 난발 인플레이션 급등 사태도 다소 해소될 여지가 존재하고요. 3월 금리 인상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의 긴축 속도가 지표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도 주후반 주요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또한 12월 미국 소매 판매 그리고 1월 한국의 수출 등 실물 경제와 수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다소 빠진다 하더라도 하단은 지지해 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주로 본다면 한
1,900 정도 수준의 코스피 지지 라인을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반도체 등 IT 섹터가 강하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화학 이런 시클과 관련된 가치주 중심의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점도 시장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